어라 마. 어? 왔다. 와. 와, 크다. 잣대. 와, 크다. 자, 이제 시작해볼까요? 와, 되겠나? 아,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면은 안 돼요. 참네. 오랜만에 하니까 기분 좋네요. 아, 기분 엄청 좋네요. 낚시 못 하다가 제가 안 나오니까 동이탕 옮겨보고 있습니다. 노란 등대로 와서 한번 해보고, 안 나오면 뭐. 아유, 뭐,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죠. 안 나와도 오늘은 기분이 좋네요. 자, 포인트 옮겼으니까 해봅시다. 올해 여기서 처음 해보네요. 이제 이 포인트는 옛날에는 많이 해봤는데 진짜 농어 낚시는 거의 처음입니다. 이 포인트에서 말도 말 한 마리만 잡아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쉽게 되겠습니까? 오늘 막 어? 왔다. 와, 와, 크다. 좋대. 와, 크다. 아, 씨. 왔다, 왔다, 와. 아, 진짜 미치겠네. 와, 너무 크다. 이거 못 올리겠는데. 아, 진짜 큰 입질 받았는데 놓쳤습니다. 아, 바늘이 빠졌습니다. 너무 커가지고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하다가 갑자기 빠져버렸어요. 오늘은 아, 뭐 뭐랄까 사람도 많이 없고 월요일이라서
바람도 하나도 없고 파도도 없습니다. 아, 낚시하기는 진짜 좋은데 오늘 큰 찬스를 또 놓쳤네요. 뭐 이런게 낚시 아니겠습니까? 그래도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. 아, 조금 기분이 계속 안 좋았었는데 낚시하러 오니까 다 풀리네요. 역시 아, 낚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이런 걸 제가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어요. 이걸 좀 더 젊었을 때 했었으면은 좀 더 인생에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. 오늘. 오, 보인다. 아, 와, 역시 자리는 와, 큰 것 같은데 올릴 수 있겠나? 와, 긴장감. 와, 광어다. 네. 광어, 광어, 광어. 네? 광어라고 해. 광어? 예. 광어 아닌데. 도다리 비슷한 건데. 예. 안. 도라입니까? 네, 도라. 아이고, 그래, 예쁘네. 아, 잘 올라옵니까, 이거? 아닙니다. 잘 안 올라옵니까? 네? 잘 올라옵니까, 이거는? 예, 나 오늘 세 마리 잡았어. 네 마리 잡았어. 네 마리에, 와. 큰 편입니까? 아닙니다, 요거는 크다. 딴 거는 안 올라왔습니까, 어르신? 노래미. 노래미 올라와요. 노래미하고. 노래미는 한 어느 정도 되던데. 아, 요즘 노래미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많이 올라오는데. 와, 크다. 갑자기 크지요. 어이씨. 아이고. 고등어네. 다 나와줘야지, 뭐, 거목인데. 아, 좀 크다. 아, 묵직한데. 고등어가.
뭐고? 농어가 가능성이 없으니까 야, 오늘은 최악입니다, 최악.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은 공사가 거의 다 끝나서 지금 그 위에 표면 작업이라고 할까 마무리 작업 다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낚시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어요. 결국 노랑등대로 왔습니다. 여기서 몇 번인지 보고 이제 아니면 가야죠. 아. 아, 오늘은 거의 폭입니다, 폭이. 아. 답이 없네, 답이 없어. 오랜만에 이렇게 그 노란 등대에서 클로징을 하네요. 예전에는 자주 그 여기서 클로징 멘트를 했습니다. 하여튼 뭐 오늘은 정말 생꽝입니다, 생꽝. 일단은 전갱이 낚시, 고등어 낚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뭐 하면 어느 정도 잡아 갔겠죠. 근데 이상하게 하기 싫더라고요. 여러 가지 해봤는데 막 던지자마자 다 미끌림 걸리고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. 약간 즐겁게 못했습니다. 아. 너무 여기 조도 방파제 자주 왔나? 약간 뭔가 원인을 찾아야 되겠어요. 좀 더 낚시를 더 재밌게 할 수 있는. 아. 일단 이렇게 그 생꽝 하고 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재밌는 영상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그래도 여기 그 공사가 말끔하게 거의 다 끝나서 기분은 좋네요. 아, 근데 뭐 이제 농어 잘 안 나오거든요. 그러면 여기도 자주 올 필요도 없거든요, 사실. 그래도 제 낚시의 고향 조도 방파제. 아. 하여튼 오늘 뭐 별 조각 없이 이렇게 갑니다.